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경 말고 다른 책은 내한테 감동을 못 줘요. 감동을 못 줘. 아무리 뭐 우수한 작가가 써도 그래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예시한 게 아니거든요. 그걸 내가 믿으니까 성경은 사람이 예시한 게 아닌 걸 믿으니까 그 성경의 말씀이 내한테 굉장히 감동적이라는 게. 그리고 그 말이 한마디에 만약 염려하지 마라 하면 아 염려하면 이건 안 되는구나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이는 차원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감해지는 겁니다. 용감해서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극단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데도 그 말을 딱 기억하면은 아 용기가 나는 거예요. 용기가 줘요. 네. 아멘이야. 그래서 내가 교회는 안 가도 하나님은 믿습니다. 교회는 딱 나가기 싫어요. 교회 나가면은 그 하는 일들이 보면은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일은 이웃을 보살피고 주위에 가난한 자를 돌봐주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들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가 있으면요 그런데 돈을 보내줘야 돼. 여러분들 11조는 어디다 사용하느냐 그런 데다 보내줘야 돼. 그런 데다 그래야 의미 있는 11조가 됩니다. 11조를 내가 진짜 보내라 하면은 선교사들 진짜 훌륭한 선교사들 많아요. 그런 점이 있어요. 우리 지역의 교회 중에서도 진짜 좋은 일을 하는 교회가 또 있어요. 그런 교회를 찾아가지고 줄 때 여러분들이 내는 돈이 진짜 의미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